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저희가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은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에서 같이 드시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게 됩니다. 흔히 내과, 신경과 약 뭐 어떤 거 드시는가 여쭤보면 혈압약 드신다 그런 분이 많죠. 그러면 이제 조사해 보면 단순히 혈압약이 아니라 이게 뭐 고지혈증약 그리고 혈전 약들 또 아스피린 기본으로 막 드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당뇨 약도 드신다고 추가로 또 말씀하시고 신경과 약도 드시는 분도 많죠. 과거에 뭐 뇌경색이 있었다고 해서 관련된 약제 드시는 분도 많은데 또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배뇨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빈뇨, 급박뇨 이런 거에 대한 약물.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병력이 있으면 비뇨기 과정의 약물도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 처방량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단순히 소변 보기 편한 약, 또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또 밤에 소변 보는 거를 억제하는 약 이런 것들이 각각 지금 드시고 있는 내과 약과 배치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특별히 2021년도 상반기에 식약처에서 투약 지침이 바뀐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뭐 흔하게 쓰는 약제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배뇨장애 약물 중에서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하는 잔뇨를 없애는 증상을 없애는 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탈모약으로도 유명한 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소변 보기를 좀 편하게 해드리는 약이 있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을 위한 그 데스모프레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투여해서 소변 양을 줄이는 걸로 밤에 소변 보는 거를 컨트롤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 차단제 같은 뭐 탐슬로신 제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초기에 이 약제들의 성분이 원래 혈압약 성분이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혈압이 저하될 수 있고 또 사정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방광 목 부분이 이제 이완이 되기 때문에 또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할 때이 홍채 긴장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렌즈 수술할 때 문제가 돼서 안과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병용 약물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는 이제 전립선암 수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성의학적, 정서적인 변화 때문에 저희가 그 탈모약 처방할 때도 굉장히 그 상담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오늘 이제 2021년도 5월 달서부터 이 항이뇨 호르몬 데스모프레신을 복용한 후에 이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65세에서 처방에 대한 제한을 좀 뒀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이제 밤에 소변을 보시는 걸 억제하는 방법은 이 호르몬 투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밤에 소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억제를 먼저 하고 그 증상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증상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시면 이제 이 약을 처음서부터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65세 이상에서 처음서부터 쓰게 되면 수분 양은 많이 저류가 되고, 전해질이 변화가 와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사용할 때 이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초기에 전립선 암 검진뿐만 아니라 전해질 검사, 이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이 자꾸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일 경우엔 검사를 또 자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상이 심할수록 약의 가지수는 늘어가고 또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몇 알인가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드시고 있는 배뇨장애 약물이 한 알인가 두 알인가 세 알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부작용을 위한 모니터링을 주치의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